자, 그런데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들도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만한 아주 좋은 그런 물 좋은 휴가지도 있다고요. 네. 케이스타가 선정했습니다. 네, 저희가 추천해드린 두 가지 국내 여행지 중에 먼저 네. 첫 번째는 경남 남해예요. 와. 경남 남해 하면은 그 한류스타 우리 그렇죠. 윤산아랑 네. 박수진 씨가 결혼을 해서 그 신혼여행지로 남해 쪽 가지 않았어요?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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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. 네, 보셨구나. 경남 남해 그렇죠. 최고 리조트로 또 두 분이 신혼여행을 갔다고 해서 최근 네.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 네. 뭐 자연경관이 예쁜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. 그리고 그곳에는 남해의 작은 유럽 마을 그리고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. 아, 맞다, 맞다. 네. 이 1960년대, 70년대 좀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좀 파견을 갔던 그 교포들이 다시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노년 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,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해서 남해군이 6년여에 걸쳐서 조성된 마을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곳을 갈 때 영화 국제시장에 보고 가면 참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. 맞아요. 저 국제시장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. 저도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거기에 맞아요. 파도 관련 얘기들도 있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딱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니까 그렇죠. 모시고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곳에는 남해 파독 전시관도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가면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요. 아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굳이 독일까지 갈 필요 없이 남해에서 구텐탁 이렇게 하면서 아침 맞이할 수 있고요. 구텐탁 아닙니다. 꾼탁. 아 그렇게 발음해요? 나 제외국어 도고했는데 어디 학교시죠? 그렇군요. 네. 근데 또 다른 마을도 있다고요? 맞습니다. 이 독일 마을 옆에 소박하게 또 미국 마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곳에는 모국에서 또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재미교포들을 위해서 미국식 전통 양식으로 한 22채 정도가 지어져 있거든요. 근데 이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있을까요? 자유여신상. 오케이. 또 뭐가 있을까요? 영어. 뭐 자유여신상, 네 자유여신상, 뭐 독수리상 그리고 미국식 도로 표지판도 이곳에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에 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쁘고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나 미국 좋아하는데 허세 좀 있는데 거기 가서 미국 갔다 오면 되겠다. 괜찮네요. 그래서 이번에 좀 휴가지로 저는. 남해 적극 추천해드립니다. 아니 진짜 굳이 우리 그 휴가를 못 간 1위가 이유 1위가 경제적인 거잖아요. 근데 굳이 외국 나갈 필요 없이 남해 가서 독일 정치와 미국 정치를 아니 그리고 미국과 독일 가려면 뭐 돈도 돈이지만 네. 비행 시간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. 맞아. 아니 굳이 우리말 쓰면서 맞아.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곳도 있는데요. 네. 바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슬로시티로 선정된 곳이에요. 들어보셨을지, 네,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증도라고. 증도? 네, 들어보셨나요? 이게 바로 전남 신안에 있어요.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이곳이 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에서 2012년과 15년도에 2위로 무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네, 선정이 됐거든요. 근데 이곳에 가면은 국내 단일 염전 중에서 가장 큰 태평염전이 있고요. 그리고 백사장 길이가 무려 4km가 넘는다고 해요. 400m도 아니고. 네, 그죠. 400m가 아니라 4km죠. 네,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우전 해수욕 장이 있는데 또 여기에 갯벌도 있어요. 근데 이 갯벌에는 짱뚱어가 굉장히 많아서 짱뚱어. 네, 그래서 짱뚱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이렇게 물이 싹 들어올 때 건너면 바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. 로망이다. 네, 진짜 좀 뭔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? 물 질 때 그 다리 걷는 거. 진짜 상상 좋을 것 같아. 정말 저희가 유명 관광지들만 가봤지 사실 이런 맞아. 숨겨진 곳은 못 가봤잖아요. 정말 국내에도 다양하게 보석 같은 휴양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. 올 여름에는 국내에서 방방곡곡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같네요. 네.